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거든요. 예, 아이고. 힘드시라고요? 네. 예. 힘들었어요? 아, 아니요. 예. 저희 맛집이 잘 갖고 왔네요. 아,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아이고. 힘내시라고. 아,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이거? 아, 네네. 그럼요. 예. 주세요. 예.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참 이거. 어머. 이거. 저희가 예. 오늘 좋은 보양식을 담긴 전복밥도 있어요, 사장님. 아이고, 또 이게. 예.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요. 예. 국내에서 진짜 안전하게 예. 길러낸 그 양식 수산물이긴 한데 아, 그래요? 되게 품질 예. 우수한 겁니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으세요? 아, 맛있습니다. 아, 예. 아, 예. 이야,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네.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 저희들 진짜 네. 진짜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진짜 뭐라고 감사의 말씀 드렸지만 아유 계시니까 저희도 힘낼 수도 있는 거 예. 화이팅 해야죠 저희가 예. 힘내세요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많으시고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어떡해. 요즘에 이렇게 긴 튀김이 유행이죠? 네. 뭐 어떤 데 막 30cm 막 이렇게 나온 튀김도 많더라고요. 농기 막 이런 거죠. 요즘 어떠세요? 요즘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힘내시라고 도시락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네. 우와. 아니, 아무래도 엄청 힘내는데 이런 거예요, 한 번. 이거는 뭐예요? 장어랑 야채 넣고 만든 장어롤이에요. 겉에 있는 거. 네, 진짜 맛있겠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우리 영양사 선생님께서. 아, 영양사 선생님. 네. 진짜요? 어렸다고 한 몇 년 전에 왔었는데. 맛있어요. 대박. 힘이 나는 맛인데. 네? 힘이 나는 맛. 힘이 나는 맛. 네. 감사합니다. 떨어졌어요. 한 판에 들어가셨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식사도 못하시고 네.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하여튼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힘내주시고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던 만큼 감동 감동받았어요 네. 맛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장에 있다 보면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그냥 거의 서서 먹거나 이렇게 대충 먹거든요 아니 도시락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버텨볼게요. 소상공인 화이팅! 화이팅!